거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. 네. 자, 그만큼 그 조건만 맞춰주면 비해 엄청납니다. 이거 회전백이 빼어졌죠? 그래서 도보 스파! 뜨거! 응? 이건 잡히는데요. 왜 안 피했지? 전멸도 못 썼죠. 왜 안 썼어 플래시? 예상보다 훨씬 더 클린 히트가 들어갔다고 할까요? 맞습니다. 비구 키우기? 너무 노골적으로 비구를 키우면 걸리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의도를 보여주면 상대한테 들켜서 전략 수행이 안 되니까 일부러 트린다면 내주고 비구를 키우는 거지. 그러면 안 들키잖아. 오늘 경기 같은 경우 초반부터 제우스의 아이템이 너무 잘 나오고 있어서. 왜? 아니 나도 내가 말하고 있는 게 개소리인 거 아는데 제 말 좀 들어보세요. 그게 아니라면은 거기서 플래시를 안 쓸 이유가 없다니까요. 해설자가 하는 일이 뭐야? 나온 상황을 가지고 선수가 왜 그랬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직업이잖아요. 실수요라고 하는 건 쉬워요. 그거는 지나가는 롤붕이 누구한테 물어봐도 할 수 있어요. 실수요라고 하는 건. 너네 잘 봐. 이거 비구가 캐리하면 니네 진짜 두고 봐. 비구가 6렙. 아니 저게 아니 미니언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큰일 났는데요. 도보 아직 5렙이거든요. 이거 음파 들어갔죠. 넘어갔습니다. 유신이 딱 6을 찍었네. 저거는 몰랐죠. 몰랐지. 6 찍을 줄. 2대 0으로 바꿔놨고요. 따지지 마세요. 몇 살인지 따지는 거야? 젊어서 따지는 거라고요? 다른 부분이 이래서 MG 세대는 이래서 안 된다니까. 용도 하나 챙기 안 된다는 부분이 가만히 듣고 있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데 떠먹여 준다고 해도 밥사발을 뒤집어 퍼. 팔겠죠? 피넛! 피넛! 도란! 필요한 것 같아요. 네. 앞으로 갈고리 발사둘지 쓰기만 해봐라든지 이런 느낌도 들고. 아 그쵸. 르블랑이 아래쪽에서 자리 잡고 싸움 갑니다. 자 커즈도 한번 가보고요. 중에 보자. 쌈이다. 다 버리고 뛰었는데. 카미 발사했는데. 오, 백수 잘 들어갔어. 확실하게 오, 빅라. 오, 와, 이거는 빅라 선생님이 잘 털어막았는데 위기 상황을. 결국에 확실한 카미라의 강점이라고도 보여. 와, 아니 빅나 선생님 이거 장난 아닌데. 빅나 이 친구 건물이야 아주. 쭉 맞추고. 야, 진짜 지렸네. 저거 한 방으로 끝났네. 아니 뭐가 첫 등장부터 묘하긴 했어. 안 쫄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하길래 더더욱 발전하네. 나올수록 뭔가 나아지는 것 같다. 아니 그리고 빅나 이 친구가 참 대단한 게 형들한테 끌려다니는 것 같지는 않아. 보면은 주도적으로 뭘 하려고 그래. 먹었다. 아 이거 먹었지. 아니! 없었네? 오우 쉣! 없었어요. 그리고 리신도 땡기기도 했고 어차피 주도권 잡고 공격적으로 하기에. 뭐야? 어차피 너네 탱커 할 거잖아. 에이트록스? 딱 그건데요. 그렇죠. 페리오스가 공동 미션. 간다. 아니 빈쩍. 솔킬. 아 여기 보인다. 플래시 있어. 플래시. 야. 모광. 대왕 모광 늘었습니다. 해외에서는 로드 모건이랑 제너럴 엄티랑 킹 라바레. 유리온 킹덤이야. 제약킬 골드. 그렇습니다. 캐년 한번 끊어졌어요. 쪽으로 얘기했지만. 예. 저런 거. 매우 뚫었어. 와, 제너럴 엄티. 자, 박습니다. 여기서 옆구리. 야, 이거 진짜. 그리고 뭐 매혹 연계 빠바빠바 뭐 다 들어가죠 그쪽으로. 와, 구시 안에 있었는데 다 맞았네. 여러 명 그냥 녹아버립니다. 메모 떴어. 마트로스 지금 최전성기 같은데? 유일신이야 유일신. 베이가가 저거에 스킬 쓰기도 애매하고 안 쓰기도 애매. 이거 전략이 일단 아직까지 성공인데요? 그냥 아토스 뽑아서 너 탱커 하지 마 한 다음에 아칼이 나왔는데 원래 매치업도 불편한 것도 아닌데다가 실력으로 그냥 박살내가지고. 역시 뇌신인가? 로드 모건 그 뒤에 있는 책사 뇌신까지. 지난밤 프레딧 브리온의 회의실. 자 우리 내일 드디어 총력전이다. 아이디어 있나? 내 생각엔 말이야 남원 게아논들이 요즘에 탑에 자꾸 탱커를 써서 다 잠그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뚫는 방법이 생각이 났어. 무지성 아토스 선픽이야. 출렁. 대장 요즘 아토스가 메타픽이 아닌데 괜찮을까요? 그러니까 니들이 안 되는 거야. 어디까지 메타픽 갖출 셈이야. 남들이 하는 것만 따라할 생각이냐고. 그래서는 따라가는 것밖에 안 돼.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된다고. 내일은 아토스로 간다.
나페를 제외하고는 네. 그만큼 날카롭다는 얘기죠. 상대가 작정 이거 지금 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온 거예요? 7천 7천 자야가 치면 이거 금방이 될 수 금방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엄청 맞췄어. 와우 아토스 아토스 세상의 종결자. 아니 제너럴 업 이거 아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. 뚜시 뚜시 그렇죠? 아트 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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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레디 브리오 와 이렇게 되면 밀고 들어갔을 때 방어 완전 좋았고 뚜시 뚜시 다 없다 야 근데 덕담도 못 붙었다. 아 뭐하나 진짜 다 있다가 제대로 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. 지지 브레디 브리오 입니다. DRX 듀오 그리고 이럴 때는 또 아, 뭔가 반박자 빠른 정도의 게임. 야 네. 빠지는 거 보자마자 앞으로 걸어 나오는 거 봐. 개 무섭네. 반박자 빠른 정도가 아니 다가오고 있는데 이 꼬리를 물 수가 있나요? 그나마 살아가지고. 네. 근데 이러고 라인 집어넣으면 괜찮은데 T1이 내려오고 시간 났습니다. 좋은데? 밀리는 그림이었고요. 어?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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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인 같다. 제카 게임 좀 어지러워. 이상하다. 내가 6렙 찍고 왔다 갔다 해서 게임 끝내려고 그랬는데 벌써 게임이 묘하네. 지금 9대4가 됐고요. 베이가는 303이 1-1-2 200 찍고 있고요. 구도는 뱀픽 구도는 DRX가 잘 짠 것 같거든. 근데 게임이 이렇게 돼가지고 강하다 강해. 때문에 좀 이거 되게 나르가 하 뭔가 애매해. 보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나르가 왜 나오는지는 알 것 같아. 너네 탱커 하지마 너네 탑 잠그지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자꾸 휩쓸려 나르가 항상 준비가 안 돼 있어. 근데 물론 이번 게임 하나 더 있긴 해. 나르가 상대 탱커 하지 말라고 하는 거랑 우리 라이즈랑 나르로 사이드 압박하건데 너네 어떻게 할래 라고 조합을 짜고 온 건데 라이즈가 야 그러면 6렙 2부터 내가 사이드 도와주러 간다 했는데 애들이 3, 4렙부터 다 죽은 거야 막. 오케이 알았어 6렙 2부터 내가 베이가 집어넣고 왔다 갔다 해줄게 했는데 다 망했어. 세상이 엇가는 라이즈 패턴. 미들 차까지 어디 공략이 됩니까? 아니 나를 아이템이 이게 너무 없는데 뭐 좀 더 가져가야 되는데. 아 정리가 빠르네요. 지금 탑 웨이브 저거 야 이거 어설프게 걸친 거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거야. 아유 꼭 망하면 저러더라. 망하면 탑이 맨날 저래요. 웨이브 애매한 거 놓고 뛰어와서 못 먹고 이것도 이미 다 들어갔어 미니언 먹을 거 없어 이제. 저거 뭐 어떻게 할까 못 먹잖아 저것도. 이미 끝났어 웨이브 정리. 이래서 주도권이 중요한 거예요. 내가 먼저 밀고 원하는 타임이 합류를 해야 처먹을 거 다 처먹고 싸우러 가는데 이게 주도권이 없으면 상대가 먹고 남긴 것만 치우러 가니까 차이가 벌어지는 거야. 망하면 저래. 근데 나르가 혼자 망했어. 그 저래 때 너무 솔직히 쉽게 나와가지고 대신 주고 다 나오네. 진짜 공면 던져놨으면 이제 스킬 많이 뺐다. 한번 흘려냈고요. 그래도 두 개 뺀. 뭐가 됐든 상대 듀오궁을 좀 빼긴 뺐는데. 화난다. 예. 화난다. 헤이틀리 전멸이 빠졌다 치더라도. 와 화났다. 방금 킹겐도 킹과 겐이 내부에서 이제 내적 갈등이 생긴 거예요. 봐봐. 킹은 이거 들어가야 돼. 지금 메가나르 타이밍에 못 들어가면은 또 애들이 분노 관리 못했다고 개하게 뻔해. 가야 돼. 여기서 이제 겐 입장에서는 아니 근데 아군이 멀고 이니시도 딱히 없는 조합인데 내가 가는 게 맞아? 서포터 럭스인데? 내가 들어오면 누가 따라갈 수 있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죽은 거예요. 그리고 지금 나르한테는 메가나르밖에 없어요. 그래서 메가나르 때 오블빵 해야 돼. 올인 해야 돼. 그럼 아군이 아 메가나르 극깟게 뭐라고 왜 이렇게 과몰입해요 이러면은 극깟 메가나르라고 이러면서 나르가 이제 개빡치는 감이지. 지금 메가나르 뭐 극깟이라고 했냐 이러면서 나한텐 이거밖에 없는데 너 지금 뭐라고 했어. 그런데 이제 바론이 진짜 이미 아이고 어떻게 스킬을 보려고 한 건데 표식은 나오다 그대로 전사. 그리고 화가 난다. 킹겐도 파괴되기 일보 직전. 이거는 무조건 살아 돌아가. 데프트가 결국 묶였고요. 이 장면이 이 게임을 요약하는 장면이에요. 이거 뭐 탈출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. 나 아직 탈 남아있어? 그러면 지금이지. 나 살아남으면 지금밖에 없어. 빨리 순간이동 준비를 눌러. 지금밖에 없어. 원래 토론과 정치는 그냥 사냥개처럼 물고 늘어져야 돼. 내가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어필하면서 물고 늘어져야 돼. 라이즈 봉투슈 강타 들고 와서 뺐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너 씨 혼자 씨에서 잘 먹고 너 혼자 잘 컸는데 요 이제 메신저를 욕해야 돼. 라이즈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라이즈를 비난해야 돼. 하고 싶다는 표정을 아마 내 비전이구나. 트린당이어 나오나요? 레넥톤 모건의 레넥톤 한 사람의 탑솔로로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죠. 그러니까 저는 열정 시키려고 아이스크림을 먹을게요. 정규 시즌에 1호를 많이 맡겼었는데 요즘은 와 로드 모건 물리버츠도 무시하네.
의미가 좀 있어요. 그리고 뭐가 됐든 그렇게? 바텀 주도권이 또 브레드리온한테 네. 있으니까 드래곤도 칠 수 있고 철거도 궁이 없어가지고 그라가스가 궁이 없다 보니까 아 진짜 뭐가 레도 개잘해 진짜 아 페이트까지 어 아프긴 하죠 왔다 갔다 어 이거 위험하다 어떻게 생각할까요? 어 근데 모건은 2대1도 이기는 거 아니야? 예 스킬은 일단 토스는 됐고 자 이러면은 간다 당신 키고 모넥톤 저항이 좀 매섭죠 예 그리고 어 오 쪽 전멸이 빠졌어요 그래서 자 상기 집어 주세요 매우 하지만 란도 있네 란도 있는 뒤에 잘 큰 노틸이 좀 버티나요? 아 그래 어, 오 제약 골드 제약 골드 먹었어요? 스로우 구도가 이올라가 저 위에 있고 네 앞에 금무기가 좀 세긴 세다 드리블 좀 당신 조금 있으면 빠지거든요 어 기타에 쪼르륵 어 왕왕 오 아니 아니 와 모건 XXX달의 한타 진짜 대왕 와 또 그리고 야 진짜 레드 신이야 XXX달의 와 여기서 플래시로 자야 딱 물어주고 쫙 빠지고 와 자야 이탈시키고 상대 자야 봐주게 몰아 세운 다음에 폭딜 넣고 광덕 프리스가 예 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르블랑 앞장 세워두고 모건의 부시 플레이 패드 플레이 진짜 모건의 제어와드 이렇게 밀어붙이는 상황인데 네. 지금 현재 뭐 용을 잡아내고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어 순간 3대1 드립했어 모건이 그래서 아리가 파밍 중이야 왜 내가 틀린 말 했어? 좋은 칭찬을 거짓말 아니잖아